안녕하세요, 아라왕입니다. 이번에는 시대별 트렌드 메이크업 1960년대 편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1960년대에는 메이크업의 방향이 자연스러움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변하였고,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난 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윤택한 피부 표현을 위해 분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 대표적인 메이크업 특징 중 개성 있는 스타일의 당시 티네이저들의 우상이었던 트위기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눈썹 색상을 최대한 흐리게 표현하였어요. 얼굴 선을 살려주기 위한 정도로만 얼굴 윤곽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렌지, 골드, 옐로우, 그린 같은 밝은 색상을 강조했습니다. 눈꺼풀에 두꺼운 아이홀을 잡고 하이라이트로 눈의 입체감을 살려주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사용한 속눈썹으로 더 인조적이고 눈을 더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언더래쉬까지 인조적으로 속눈썹을 길게 붙여주었어요. 얼굴선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블러셔를 연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짜 주근깨도 찍어 그려줍니다. 립은 얇고 최대한 연하게 칠해줍니다. 시대별 트렌드 메이크업 매주 금요일 오후 유튜브 아라왕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아라왕 구독해주세요.